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동년배들을 보자면 오늘 잘려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처지지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면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3, 4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노후 자금을 지금처럼 못 모으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못 모은 것은 게을러서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도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 갚느라 이렇게 된 것이니 다시 돌아간다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늘 불안불안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제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인즉슨 아직 우리에게 노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기운이 좀 나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은퇴 전문가는 자신이 집필한 책에서 퇴직 5년 전이 은퇴 준비를 시작할 최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남들은 일찌감치 10년, 20년 전에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 고작 5년 남기고 시작하면 뭐가 되겠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일찍 했으면야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대, 40대는 정말이지 노후 준비보다 더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한 금융기관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들보다 아주 이른 나이에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보험에 들었던 가입자 10명 중 8에서 9명은 만기가 채 되기도 전에 급한 돈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보면서도 중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 나이 때는 은퇴니 퇴직이니 하는 것은 아주 까마득한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니 급한 불부터 끄고는 봐야죠. 하지만 퇴직 5년 전이라면 그야말로 노후 준비라는 것이 현실감나게 피부에 딱 와닿는 시기입니다. 바야흐로 노후 준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순이 맨 위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설계 전문가가 제시하는 퇴직 후에 매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5개년 퇴직 준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입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딱 5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5년 전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와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이 세 가지 연금에서 내가 은퇴를 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매월 받을 수 있는 돈을 500만 원을 만들려면 뭐가 더 얼마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지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후 재무설계를 도울 자산관리 전문가를 한 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고 그냥 국민연금처럼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절대 안 될 일이에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러죠. 확정기여형 DC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DC형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책임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걸 잘 운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운영하냐?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하실 것들은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은퇴 생활 시작 전에는 모든 빚을 털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빚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자산관리 전문가와 자산 이전 계획을 협의하십시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잘 짜이는지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실 것은 은퇴 후 직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직업이 있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은 부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되거든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플랜 B를 세우셔야 합니다. 퇴직 4년 전 해야 할 일. 첫 번째, 노후 부족 자금 마련을 위한 예산 평가와 수정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잘 됐는지, 안 됐다면 뭐가 안 됐는지, 뭘더 보충해야 하는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죠. 매년 말입니다. 퇴직 4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퇴직 5년 전에 전년도에 세웠던 계획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부채 상환도 하고 적금할 수 있으면 적금도 늘리고 계획했던 부수입을 위한 파이프라인도 딱딱딱 갖다 대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가입한 연금도 이제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4년 차에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은 은퇴 후에 의료비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거주 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에 계속 살 것인지,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을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인지, 집을 확 줄여서 아주 작은 집에서 살 것인지 거주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퇴직 3년 차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4년 차와 똑같이 계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후 부족 자금 마련을 위한 예산 평가와 수정은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했던 일이 잘 됐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속 부어 나갑니다. 빚 갚아 나갑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은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은퇴 후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은퇴 후에 즐길 취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림을 배우는 거고, 악기를 다루고 싶다면 그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배우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여가 활동비 마련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 갈 돈, 취미 활동할 돈,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퇴직 2년 전 해야 할 일. 3년 차, 4년 차, 3년 차에서 했던 평가와 연금 붓기, 빚 갚기는 계속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 2년 전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상환을 완료하는 겁니다. 아니, 퇴직 1년 전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1년 앞당겨서 하면 퇴직 1년 전은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더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상환은 퇴직 2년 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시자고요. 퇴직 1년 전 해야 할 일. 와, 퇴직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즉시 연금을 가입합니다. 즉시 연금은 정기예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 이율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고 또 둘이 혼합된 형태도 있는데 자금 여유 사정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는 고르시기 바랍니다. 퇴직 1년 전에는 은퇴 후에 거주할 장소가 결정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고용 연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취업이 가능한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은 지난 3, 4년간 쭉 준비해온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그 직업의 본 궤도에 오르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지금 받는 월급만큼이나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있게끔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퇴 후에 들어갈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제 은퇴 1년 전에 왔으니 4년 전에 검토했던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 어떻게 생활할지 예산안이 확정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은퇴 직후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략한 노후 준비를 위한 5개년 계획이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그냥 지출만 줄이고 들어오는 월급 저축만 하면 돼 그게 노후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노후 준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특히 연금 3층 석탑 또 요즘은 연금 4층 석탑이라 하죠. 연금 4층 석탑, 3층 석탑을 쌓는데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이후에 적어도 월 500만 원을 꼬박꼬박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힘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